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네, 또 이런 거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전자제품 보내하면 굉장히 오디오 제품이라든가 보내하면 무조건 오죠 이게 네. 네, 많이 놉니다 이거 심지어 뭐 한두 개씩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것 또 보면은 주로 이제 기판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응? 예.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워보드라든가 메인보드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뭐냐? 명칭이 인덕터 코일을 합니다. 인덕터 코일. 아 인덕터 필터 코일. 예. 필터 역할을 하는 인덕터 필터 코일이가 하기도 하고 초코라인, 예. 초코라인. 초코라인 코일, 초코라인, 뭐더라, 초코라인 필터 코일, 예. 이름이 좀, 여기 힘드네. 인덕터 필터 코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예, 초코라인 필터 코일, 예. 초코라인 필터 코일,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뭐, 요 정도는 아시고, 그냥, 예, 뭐, 필터 하면은 뭐, 예,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할 때 걸러주는 필터는 보통 우리가 필터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정수기 필터 뭐 이렇게 걸러주는 거죠. 예. 뭐, 정수기 필터 하면 뭐, 아니면은 공기청정기 필터 하면 오염된 것을 걸러준다든가, 정수기 필터 하면 뭔가, 예, 물을 걸러주는 거,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제품에 들어갔다 하면은, 뭐, 필터 하면 뭡니까? 뭐, 잡음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그 뭐 전파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걸러주는 뭐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필터니까 그래서 인덕터 필터 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코라인 필터 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이제 티끌모아 태산 예. 이런 게 바로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다른 코일보다는.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뒷걸모아 태산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 자, 이런 거는요. 예. 그래, 명칭만 아시면 되고, 그냥 뭐, 아까 제가 하는 뭐 필터 역할 뭐 그런 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아주 깊이 들어가니까 머리 아프고 그냥 제 생각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필터 역할 뭐 잡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걸 걸러주는 거 오디오 제품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제 생각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지 정확하지는 않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이런 거는 하실 때 정말 수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뭐 이런 거 뾰족한 거라든가 나무 젓가락도 좋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거 좀 빗겨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본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빗기내야 수월하게 풀립니다. 요거 빗기내고요. 자, 이게 이렇게 요 꼽아가지고 이렇게 도로 이게 뭐죠? 도로레인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요것도 본드 붙이나네. 본드 붙였는 데는 요렇게 좀 뜯어야 됩니다. 본드를.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 하면은 이게 사실 몇 그램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 1년에 뭐 한두 개뭐 이러면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다. 그러면 이게 기글모 태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전자제품물에 무조건 놉니다. 이것도 흔하게 놉니다. 무조건 노는 것보다는 흔하게 놓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또 뭐냐면 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중간에 구멍을 요 찾아서 빼줘야 됩니다. 이걸 부수면은요 다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빠집니다. 이렇게 축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빠지면 구멍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구멍에 여기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땡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참 쉽죠. 예, 돈 벌기 쉬운 게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요거는 좀 이제 굵죠 이게. 요거보다는 이제 심이 좀 코일 자체가 좀 구경이 좀 굵은 코일이죠. 어떤 거는 굵은 코일을 쓰고 어떤 거는 좀 가는 코일을 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딱 구멍 뚫려 있는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건 시간이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뭐 플로피 디스크 코일이라든가 뭐 다른 코일에 비해서 또 미니 모터 코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거. 예, 돈을 벌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몇 초만 하면은 뚝딱뚝딱 몇 그램씩 넣으면은 이걸 예를 들어가 1시간 작업한다고 이거 지금 몇개 되는 한 20개 되는데 이거 20개 작업하는데 한개뭐한10한 30초만 해도 2개 하면 1분 거의 뭐 거의 한 10분 이거 다 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 아마 이거 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겼겠죠. 요걸 다 작업해가지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보시다시피, 요렇게 작업이 됩니다. 예. 작업했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5분 정도. 15분 정도만 하면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예, 요게 보시면은, 예, 요게 몇개 있는가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다, 열아홉, 20개. 20개 맞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런 양이 나오고 양이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뒷골목 대선인 겁니다. 이게 크게 뭐 무게로 따지면은 또 얼마는 안 오겠죠. 그렇지만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모이 가지고 큰 양이 된다. 많은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뒷골목 대선에 마인드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마인드 자체가 뒷골목 태산 된다. 언젠간 된다. 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 하나 넣어. 이렇게 묶으면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되면. 여기에 이제 한 2kg 정도는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으셔가지고, 모으시면은 금방 1, 2만 원 버는 거는 아주 소랍니다. 이거라고 쉽지 않습니까? 15분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하루에 이만한 양을 먹는데 한 15분, 10분에서 한 15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리고. 참 쉽잖아요. 쉽잖아요. 이거는. 또 쉽게 또 고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인덕트 코일, 인덕트 필드 코일을 하기도 하고, 또 초크라인 필드 코일, 예.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